미 국무부가 이란 대선에서 핵 합의 복원 등을 내건 온건개혁파 마수드 페제키시키안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미 국무부는 이란 정책은 대통령이 아닌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다며 상당수 이란 국민이 참여하지 않은 이번 대선은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미 국무부는 다만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때 이란과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